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올림포스 1 20강 7에서 8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크리틱스가 주어네요. 자, 크리틱스는 비판가. 자,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 say 말해요. 자, that은 접속사로 쓰였고요. 자, 저 프로덕트 제품들이죠. of sugar 자, sweet and drinks까지 묶이네요. 자, 제품들이 주어서 어떤 주어? 설탕 강화되어진. 자, 설탕으로 가려진이 아니고 sweetened 달콤해진이죠. 설탕으로 강화된. 자, 음료수들이죠. 음료수들은 are acting. 자, 그래서 행동하고 있는데 a lot like는 자, much like랑 똑같죠. 셀 수 없어요. 자, 많이 유사하게 뜻이죠. 그러면은 담배와 유사하게. 자,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acting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자, 담배 산업. 근데 old 오래된 뜻이요. 오래된 담배 산업이 하면 중독되고 몸에 안 좋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다음 땡땡 예를 들어서 자, marketing heavily 광고를 매우 하는데 아이들에게. 자, 그다음 claiming 하면서 claiming 하는 건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담배 산업들이 주장하면서. 자, 그들의 제품들이 are healthy 비동사 뒤에 형용사 1번 썼죠. 건강하고 or at worst. at worst는 최악으로 해가 없다고 최악으로 해가 없다고 광고를 하면서 그리고 또 ing 썼죠. 자, 로비하면서 로비 한다면 샤바샤바 하면서 to 누구에게? to prevent는 부사로 썼네요. 여기서는 to prevent 막기 위해서 변화를 변화란 말에서 사실상 법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 로비를 한다 뜻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법상 이 industry가 자, 하다의 능동의 뜻의 분사구조 여기 주의하시고 그 다음 또 똑같이 분사구조 2번에 들어간 로빙 하면서 둘 다 능동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산업은 say에서 그가 말하는 거였어요. 탄산음료 산업들은 자 말하는데 자 대생략 됐어요. 여기 접속사 대신 날라갔고 자 대열할 유도부사 복수. 자, 거기에는 critical 결정적 자, 결정적인 자 differences가 있다고 해서 대열할 유도부사 뒤에는 복수명사 차이점들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드시죠. 자, in moderate quantity 이게 삽입절이죠. 그러면 적절한 양 자, 적절한 양을 소비하면 자, 소비자들은 isn't harmful 해가 되지 않는다는 자, null 또 썼어요. 자, null 여기 주의하시고 동사주 도치 썼죠. 그래서 여기서는 별표 하나 치시는 게 좋습니다. 부정어 때문에 주어동사 도치되고 자, 이시 말하는 건 소다 자, 소다가 중독성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좀 더기한 중독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면서 자, 문제는 주어고요. is that 동격의 구조로 쓴 대절입니다. 자, roughly는 대략 자, 50갤런을 per person 뭐뭐 당이죠. 사람당 per year 1년당 마시게 되면서 자, our consumption of soda 소비 자, 우리의 소다의 소비는 자, not to mention은 other sugar sweetened beverage 삽입절이요. 그러면 다른 설탕 강화된 음료는 말할 것도 없이 라는 뜻입니다. 삽입절로 자, 이런 컨셉션이 주어요. 그래서 소비, 소다 소비, 단수 is 여기서 어법 주어야 되겠죠. 자, 컨셉션 셀 수 없다고 보고 is 자, far는 비교고 강조 훨씬 더죠. much even still far라 훨씬 더 from moderate 적절 자, 적절한 거는 far네요. 그냥 far from은 거리가 멀다 자, 거리가 멀다는 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니네가 우리 봐봐요. 1년에 인당 50갤론이나 마셔도 되는데 그 문제가 적절한 것은 거리가 멀다. 다른 거는 다른 음료수 설탕 음료수는 말할 것도 없이 소다만 봐도 이런 뜻이에요. 자, therefore 그러므로 자, beverage manufacturers까지 그러면은 음료수 제조자들 자, 음료수 제조자들은 can make 만들 수가 있다. it 감목적어죠. 자, 그것을 더 쉽게 만들 수가 있다. 자, for 의미상의 주어 자, 모든 사람이 to 진목적어죠. 자, 마시는 것을 더 쉽게 자, 더 healthfully 하게 건강하게 자, by ing 만들므로써 음료인데 that are 에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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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simply less sweetened
덜 설탕이 있는 것으로 만들므로써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갑자기 개성법에 대해서 나올 게 아니라 설탕 산업 자체가 비열하다 이런 뜻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문제가 많다. 자 월스 더 안 좋게. 자 it 가져와요. 그것은 appear to 하다 보인다. 자 appear to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자 be 동사 뒤에는 또 형용사. 자, important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썼네요. 자 그것은 보이는데 important factor 중요한 요소 in the 보인다. 자 in the rise in childhood obesity까지 아이 비만. 야, 뭐예요? 자 아이 obesity 비만의 중요한 요소로서 보인다. 자 이건 뭐예요? 소다 산업이에요 여기서는. 자 this increase. 자 this increase는 소다 소비 증가 자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소다 소비의 증가는 is at least 삽입절 적어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 자 책임이 있는데 for 뭐에 대해서 또 rise 상승에 있어서 자 in 전치사 뒤에는 또 명사 들어가니까 자 선행사파와 관계대명사에 what 여기 주의하시고요. What can no longer be called adult onset diabetes? 자 무언가 자 더 이상 자 can be pp 여기 별표 하나 치시고 자 노런 거는 더 이상 삽입절이죠. 더 이상 불릴 수 없는 것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자 더 이상 불릴 수가 없는데 뭐로서 불릴 수가 없냐면은 어른 시절에 당뇨병 시작. 자 어른인데 자 어른 시절에 당뇨병 시작으로 더 이상 불릴 수 없는 그럼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이 시절에 당뇨병 시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책임이 있다 부분적으로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소다 산업이 좀 많이 꼬아놨죠. 자 그래서 다 끝까지 가면은 자 because more and more는 비교급엔 비교급 해석은 우리가 점점 자 점점 아이들이 are now 자 developing 그래서 develop은 개발이 아니고 발병 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개발되고 해서 diabetes 대신에 쓴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소나 사람이 너희들이 우기고 있지만 사실상 다들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런 거죠 지금. 소다 언제 뻥 터질지 모르지만 터지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야 니네 이씨 구라까지 마 하고 있죠. 자 이글에 화난 비키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산음료 산업의 문제점.